오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막 세지 않아요. 세지 않습니까? 네. 필승즉사. 필사즉생 아시잖아요 바로. 예예 예, 그렇죠. 그게 누구죠? 정답이었나요? 아니요 그거를 얘기하신 분. 아 난해한데요. 네. 필생즉사 필사즉생 무슨 말입니까?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예. 하면 산다. 그러니까 야. 그거 이순신 장군님. 아 그렇죠 그렇죠. 이거... 제가 명량을 안 봐가지고요. 예? 명량을 안. 아 명량을 안 봐도. 명량을 안 봐도. 예. 자 일단 저희가 네. 문제를 좀 드릴게요. 아 물어봐야 되나? 아 여 여쭤봐야죠. 당연히 자 유키스 예스. 예스. 아, 예스. 오케이. 뭐 다양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춤하겠습니다. 자, 자 춤입니다. 춤. 춤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걸 좀 드리겠죠. 자, 이 100만 원은 혹시라도 타시면 어디다 쓰시겠다고 얘기를. 어머님 여행을 한번 좀. 아, 예. 아 어머님. 예. 자, 그럼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. 춤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됐는데요. 뉴질랜드의 하카 춤은 전쟁에 나서기 전 승리를 기원하는 춤, 중국의 용춤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춤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무당이 애군을 쫓기 위해 하던 행위에서 발전된 이 민속춤은 무엇일까요? 자, 이거 맞추시면 또 100만 원이고요. 예. 예. 살풀이, 살풀이. 자, 살풀이. 자, 만약 이걸 맞추시면 상금 100만 원입니다. 맞추면 뭐 가리비는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아, 자 정답은요? 그럼요. 살풀이 정답! 오! 정답! 오! 아, 나 저 진짜 몰랐어요. 야 오늘 야 이거 오늘 빵빵 터지네. 와. 야 이거 진짜. 아 솔직히 살풀이 좀 어려웠거든요. 이거 아닌가? 이거 어떻게 하셨죠? 그냥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. 자 지금 일단 한 문제 맞추셨는데 은우 씨가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은우 씨가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가시겠다 해서 200만 원을 타신 거예요. 예. You kiss? No. 아 좋습니다. Yeah. You kiss? No no. 아, no no. You kiss? Stop. 아, 네. 야, 자 그러면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. 저희가 여기서 은행이 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출기에 가지 않는군요. 아니 지금 여기 멀어가지고. 멀어가지고요. 예. 상금 전달할 때도 저희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? 잔나비의 예. 홍콩을 틀어드릴게요. 야. 잔나비의 홍콩. 아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. 예. 아 유키즈의 주인공이 되셨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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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참 또.